그래서 이제 마이크 이 관용이 형의 이면도로를 시작하면 될까요? 네. 어우, 잘 들린다. 갑자기 이면도로. 속도 속도 125분의 1초에 이끌 0.008초. 이 발음 속에 느림의 매력을 담고자 한다. 지난번 본 거 아니야? 뽑아. 6장밖에 안 돼. 관영이 형 지난번 사진, 이 사진을 그 저기 뭐야 메인으로 해서 이 사진과 유사한 사진들을 올리려고 내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니었나? 유사한 사진들을 다 고르고 옵니다. 다 골랐어요? 예. 네. 여기 한번 더 가지 그래 여기를. 여기 어디야? 여기 동대문 있는 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디야? 그 비운갤러리 옆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 이런 영상 이와 유사한 영상들이 찍히려 그러면 저기 가야 되지 않나? 저기 어디야? 어 참 그 저기 뭐야 동대문 옆에 있는 그 무슨 큰 건물 있잖아. DDP요. DDP요. 어 거기 가야 이게 찍는 게 찍히지 않을까? 저 이런 느낌들. 아 우리 그럼 관영이 형은 이 사진은 하고 이 밑에 사진으로 가야 되겠네. 이 이면도로라는 제목으로 이걸 풀어놔야 좀 어렵지 않을까? 이면도로. 이면도로 이 사진 참 좋네. 이면도로라고 하기보다는 내 말 들려요? 예 들립니다. 잘 들려? 다행이네. 예 잘 들립니다. 네 이면도로라기보다는 이건 이면도로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차라리 관영이 형은 이쪽 사진을 가지고 이쪽 사진을 못 찍으면 이쪽 사진을 가지고 녹장을 추려오는 게 좋지 않을까? 예? 네? 이거 좋네. 이거 하고 이 사진하고 이 사진은 좋아 보여. 이 사진도 이거 보더라면 이것도 DDP에서 찍은 거고요. 어. 뭔가 삐를 주는 장소가 있을 거야. 5장 녹장을 묶어내야 되잖아. 우리가 전시를 하려고 그러면. 예, 예. 근데 형은 지금 증시를 할 수 있는 걸 묶지를 못하고 계속 겉돌고 있어. 잘 나가다가 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또 삼성으로 빠졌네. 응? 이 사진하고 묶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사진과 이 사진이 묶이기도 좀 어렵고. 그지? 이 사진과 이 사진은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들쭉날쭉 하니까 뭔가 묶기가 힘들 것 같아.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해결하나? 아니면 이거 하고 DDP에 가서 DDP 사진을 찍어서 녹장을 묶어내든지 DDP에서는 오히려 쉬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수월하게 사진을 찍고 저녁 무렵에 가서 찍으면 뭔가 그림 나올 것 같거든. 지난번에는 내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헬로 단지가 출판단지에도 있어요. 이런 데가? 예, 파주 출판단지요. 아 그러면 관영이 형은 이따가 송인 누나하고 붙어가지고 정보를 좀 얻어서 유사한 공간을 하나의 이미지를 묶어내는 장소로 셀렉팅해서 그 물건을 완성해 내세요. 그리고 이런 날, 이거 지금 날씨가 흐린 날 찍었잖아요. 예. 맑은 날 찍으면 이 사진 또 못 쓸 수 있어. 반대 가서 냉탕 맑은 날 찍으면 지금 폭풍 올라오잖아. 그지? 예. 폭풍 올라오니까 DDP 가든지 파주로 가든지 해서 유사한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서 가져와 보세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강영이 형 갈수록 대사했네. 큰일 났네. 잘 나가다 삼성으로 빠지네, 또. 자, 봅시다. 들쑥 안 날쑥, 이경. 작가 노트만 보시면 됩니다. 들쓰면 날 받아들임이며 났으면 내어놓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던 삶과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들이 제 집에 들었으면 비로소 고요해진다. 그리 여기까지 좋은데 들쓰면 침묵이며 날쓰면 표현이다. 절제된 침묵 속에서 시간은 인식되고 표현마저 살아낼 때 삶은 완성된다. 오, 이게 쉽게 말하면 제가 열반 아니요. 표현마저 사라질 때 삶은 완성된다. 이게 열반이라는 뜻이잖아.
들숨의 미래는 날숨의 과거가 된다. 완벽한 찰나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품고 살아간다. 들숨과 날숨 사이에 절이 있다. 오, 많이 좋아졌네. 송이님이 도와주셨어요. 네? 송이언니가 도와주셨어요. 송이언니가 도와줬어? 네, 제가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언니가 답장해주셔서 도와주셨구나. 오케이, 좋아요. 언니, 저 내가 전시할 거로 지금 뽑아왔는데 괜찮으세요? 이동? 이동? 괜찮아요? 부르세요. 자, 밥사. 좋아진 걸로. 감사합니다. 통과! 통과! 축하! 아, 오버하지 마요, 형. 오버하지 마라, 형. 에러 코드네임, 에러 코드네임. 야, 너는 뭐 맨날 바코드 0빵빵빵 상품명 KWT 원산지 대한민국 전년 77년 03 상품 등록번호 로봇09 10배 코드이다. 필수 정보들이 지정되어 있다. 원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해주면 된다. 돈은 많이 필요 없다. 충전도 채워주면 된다. 이념에 충성할 필요도 없고 12년 그리고 추가의 교육도 필요 없다. 필요할 때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하면 그만이다. 희노략 본민 진짜 불안 따윈 없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KWT는 인간처럼 보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완벽한 로봇이다. 인간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 그 바이러스의 삶의 이유는 목적인 집착. 그 바이러스는 삶의 이유의 목적인 집착이다. 불필요한 LA다. 무슨 말 한참 하는 모르겠어요. 그럼 또 사진 좀 바꿨어? 원태기는 될 듯 하면서 뭔가 또 미끈미끈해지네. 원태기 아저씨. 저도 미치겠습니다. 그 미치는 게 공부요. 그게 네, 미치는 게 공부지. 사람들 잘 몰라. 미치니까 미칠 것만 같은데. 그 미치는 게 실제는 공부하는 거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요. 네, 선생님 뭐 저를 미치게는 안 하시겠죠. 아, 난 늘 미치게 하는 게 나의 업이요. 자, 사진을 원뜨기 사진 이제 추려봅시다. 너무 많어. 원태기의 사진 제목이 에러 코드네. 이거 코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사진. 네. 8번 이거 막 두 번이냐? 아, 적어라 이거 그 테트라포트. 네네.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거 네 이 사진 요 사진 네. 가지고 다시 몇 장을 한번 줄여봐. 네. 알았지? 어, 몇 장으로 줄여봐. 알겠습니다. 네. 집착이 있어서 사진을 놓을 줄을 모르는 거. 요것도 좋네. 요 사진도 네 이 사진도 좋아. 네. 그거 가지고 다시 줄여보세요. 네. 다음 주에는 넘어갑시다. 네. 중도 2022년 서울. 이제는 모두가 서울의 봄을 추구한다. 한강 마천루를 참여하고 합법적 불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물고 뜯는다. 그런 서울에서 나는 우리 족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황혼 서울의 막대한 유산을 개마사들과 그들의 공정한 수도 서울을 빚더미 지긋지긋한 청춘과 쓰다버려진 무명에 늙어버린 청춘들 사이를 난 유령처럼 배해야 한다. 여기 내놓은 사진은 2020년 내가 본 서울이고 거기 있는 나다. 이 사진들은 내 마음을 기록한 것이다. 것이기도 하고 황혼역 서울의 봄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장마가 시작되면 서울이 잠길 듯 봄날 꿈도 잠긴다. 우리 준도 형 글 좋네. 어? 많이 들었어. 네, 감사합니다. 사진도 많이 좋아졌고. 이건 뭐를 이렇게 찍었대? 그 쓰레기를 누가 던지는 중이었습니다. 아 진짜? 오, 그림 된다. 그림 됩니다. 이 사진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옛날에 지금은 이제 그런 사진 찍으면 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옛날에 내가 봤던 사진 중에 미국의 마철루 있잖아. 마철루 그 맨하탄의 마철루
그 마천루를 찍는데 마천루가 보이는 묘지에서 찍어요. 그 묘지에 가면 묘비들이 있잖아요. 묘비들이 그 묘비 앞에는 묘비들이 쫙 보이고 쫙 뒤로 마천루가 보이는 거야. 예. 마천루가 묘비처럼 보이잖아. 예예예. 예, 예. 그렇게 찍었던 사진이 생각나네. 누군가가 찍었던 미국 작가 찍었을 때 아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는 아니요. 우리 형도 잠 줄여볼까? 건물. 이거. 다 같은 건물. 알겠지? 네. 이거. 이거. 몸에 많이 쓰는 거래. 이 사진. 이거도 세우면 그렇고. 이거. 몇 장밖에 없네? 몇 장 가지고 세워지나 모르겠다.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장. 다섯 장이네. 한번 엮어보소. 예. 엮어질 거야. 엮어질 것 같아. 풍경의 숨. 이오키. 오키 누나 들어왔어? 네. 어디 있어, 오키 누나? 제이카, 제이카. 목소리 이제 듣고 싶어, 목소리. 네. 오키 누나. 아, 네, 저기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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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풍경은 세월의 흐름 속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흔적을 남긴다. 풍경에 세월의 흐름 속에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흔적을 남긴다. 유리의 성애가 녹아 흐르듯이 내 안에 숨어있던 욕망들이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고립되지 않으려 몸부림쳤던 시간들, 아픔마저도 기억해내기 힘든 나날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건만 멈춰버린 시계바늘은 다시 돌아가질 않는다. 풍경의 숨은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되시다. 풍경의 숨. 너 오키 누나 나갔다고? 오키 누나 왜 나간 거예요? 안 나갔어요. 여기 있어요. 아, 저기 포토샵 한 거 보여. 포토샵. 네. 그 좀 어떻게 잘해봐. 네. 오키 누나 사진이 되게 정갈맞아. 성격 너무 정갈해요. 맞아, 아주 정갈해. 아주 정갈해. 정갈 그 자체요. 뭐 어떡해요? 정말한 걸 어떻게? 오키 누나 사진은 엮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넉장 엮기가. 풍경의 숨. 바다만 가지고 해볼까? 하나, 둘, 셋. 네, 다섯. 용까지만 가지고 숨어질 것 같은데? 다섯 장 가지고 한 장 받은 거 빼봐봐. 네. 하나, 둘, 셋. 여기 빠질 것 같다. 네, 다섯. 그지? 아니면 사람이 두 장, 풍경이 두 장. 이렇게 되면 요거하고 여기 등장하겠지? 네. 이렇게 해서 연결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물건 될 것 같아, 이거. 그리고 이 오키 누나 사진은 되게 개성있어요. 주제를 정해서 이것저것 하지 말고 풍경의 숨이라는 주제를 정해서 앞으로 계속 찍어. 그래서 우리 지금 부산에 지금 책 내려고 참여하시는 분이 벌써 세 분, 네 분이 있거든. 네. 부산은 이미 책이 나올 정도의 양을 가진 사람들이 계세요. 네. 서울도 이제 그런 사람들 또 모아서 같이 부산과 같이 엮어서 일곱, 여덟 명이 동시에 책을 낼 생각이거든. 네. 오키 누나 파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품 팔아, 발품 많이 파세요. 네. 다음 주에 넉장 좋아서 올리면은 제가 이제 해드릴게. 네. 작품 갤러리 형도. 사람과 사람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속에 살아 숨쉬는 것, 저울이섬 형도. 사람과 사람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 사람의 욕망은 그저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것을 빼앗아 버렸다. 선택을 강요당하고 활동한 시간들. 왜 이게 나와? 엄마 오늘도 난 신비의 능력을 위하며 나 자신의 영을 위로받는다. 형 글 지난번에 고치라고 한 거 아닌가? 고쳤는데요. 밥 사. 글을 좀 매매 쓰라, 매매. 그 글을 매매 쓴다는 거 알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하나, 좀 가슴이 와닿게. 네. 받아, 저거. 네.
혼이 사라진 것, 숨이 사라진 것, 저울이 섬, 진표하고 형도. 뭘 어떡하라고. 했어? 적었어? 녹음하고 있습니다. 엔 진짜 겨울음. 선택을 강요당한 형도는 모든 것을 빼앗겨버렸다. 오늘도 난 잃어버린 형도의 넋을 찾아 나 자신의 영을 찾아 나섰다. 아, 제일 마지막 주 이상하네. 오늘도 난 형도의 넋을 찾듯이 나 자신의 혼을 찾아 나섰다. 그걸 끝이야. 예. 네. 그래서 그걸 고쳐오면 이제 이거 손봐줄게. 좀 넘어갑시다. 예. 이 사진 좀 이상하다 그랬지. 여기 쓰는 사진으로서는. 요 사진 같은 사진이요. 정말 좋아. 예. 아니, 참 사진 잘 찍는다 말이야. 이렇게만 잘 찍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잘 찍는 게 아니고, 인물이 등장해서 참 잘 찍어. 무대포로 들이대기도 잘 해. 이거 살짝 도망가면서 찍은 건데 되게 잘 찍은 것처럼 보여. 왜냐 그러면 시선이 요렇게 흐르거든. 요렇게 요렇게 맞죠? 화각 전체가 여기에 비어있는데 버닝을 해가지고 빈 것도 모르게 아주 야호 여시 같은 짓을 했어요. 여우 같은 짓을. 그래서 사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원래 사진을 이렇게 찍혀 밋밋하게. 그거를 프린트를 하면서 이렇게 다 손으로 다 후보정하면서 조작을 하는 거야. 시선이 한쪽으로 몰리게. 그런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이 버스는 참 누구를 태우고 떠나는 버스일까? 사랑하는 순이를 태우고 들어오는 버스일까? 그지? 응? 떠나면 아쉽다. 우리는 다, 내가 요 근래에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미친 듯이 듣고 있다? 무슨 노래? 아우, 갑자기 그 노래 꼽혔어요. 무슨 노래예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아저씨. 이게 이 노래가 3분 6분 정도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마스크 쓰고 있어. 사무실. 아, 회사구나. 난 뭔지 모르겠어. 응? 뭔지 모르지. 아니야.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 잘 안 나는데. 아, 이거 화장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게 다 자세나 이런 게 다. 안 들리는데, 있구나. 안 들려? 저희 안 들려요. 이거 왜 그렇지? 많이 해본 자세야.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유튜브를 켜서 그러나? 그래야지 들립니다. 안 들립니까? 안 들리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PC에 나온 소리 안 들려요. 예? PC 스피커에다가 사부님 네. 그 이어셋을 연결하시면 들릴 겁니다. 아, 됐어요. 그럼 넘어가요.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노래? 나는 안 들려요. 유튜브 안 들려. 창문, 아, 예. 난 할 수 있는데. 아, 그게 다른 창을 열어서 안 들리나 봐. 네, 안 들려요. 다른 창 열리면 안 아, 그렇습니까? 예, 됐어요. 그러면 그 노래 제목은 일본 노래예요.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일본 가수인데 제가 35년도 넘게 전에 일본에 유학 갔을 때 그 일본 국민 가수로 활동했던 여자 가수예요. 아줌마 가수, 이미자 같은. 그 양반이 52세에 죽어요. 제가 89년도에 니콘 살롱에서 전시를 했는데 니콘 살롱에서 전시하던 그 해에 미소라 히바리가 죽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와 나이가 같아. 네, 며칠 전부터 이 노래 꼽혀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좁고 긴 길을 건너와서 뒤돌아보니 고향이 보인다. 뭐 울퉁불퉁한 길을 걷고 왔 나 내 인생 뭐 이런 거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또 희망적인 일이 벌어질 거야 하는 건데 이거를 죽기 전에 부른 거야 이 여자가. 죽기 전에. 그래서 죽을 때가 다 됐나 내가 그러면서 듣고 있었어요.
근데 형도는 사진 좋아요. 형도 하고 어 아까 오킨 누나 하고 기천이 형. 기천이 형 왔나? 네. 기천이 형 계신데요? 안 계셔? 아니 여기 계셔요. 어 기천이 형 기천이 형도 사진 정리해서 출판할 수 있도록 형도 이것도 시리즈를 출판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봐. 어? 상관님. 너무 한 거야? 넘어갔어. 막 그 그런 다시 또 고쳐 써와. 형도 넘어갔어. 형도 넘어갔어. 네. 사진이라고 하는 건 작가가 차라리 한 줄도 안 쓰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자기 책에다가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싶잖아. 내가 쓴 책이니까 사진집이니까.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그 사진집에 정말 좋은 사진적 내용을 잠시기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히 많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거 조심하시고. 글을 쓰려면 피범벅을 떠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써야 돼.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진도 마찬가지야. 사진도 어느 순간에 그냥 좋아지지 않아. 그게 사진도 영어 공부나 하는 것처럼 계단을 오르듯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계단에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계속 사진이 늘지 않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까 원택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칠 것 같다. 그 미칠 것 같은 그게 공부하는 단계예요. 그게 없으면 다음 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 마지막 마음에 안 들어. 동호 왔니? 아니 나가면. 동호 안 왔어? 동호 형 예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예 안 왔습니다. 예. 오늘 동호 안 왔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 오늘 사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곧 머지않아 예, 500인전을 합니다. 500인전. 500인전을 하는데 지금 이제 한 200명 정도 가 있고 이제 앞으로 3개월 내에 한 2-3개월 안에 나머지 300명을 불러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개인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진수업의 주규중 선생 또는 무슨 그룹의 누구 그런 주도하는 선생들과 연결을 해서 그 선생들이 다 동참하고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렇게 한 500명 모으기가 좀 용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빨리 모아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부산에서 지원사기 할 테니까 네. 하시고 지금 우리는 이제 비대면 수업이 주가 아니에요. 우리 대면 수업이 줍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또 대면 수업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과 직접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대면 수업이 주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가능하면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제가 여러분하고 얼굴 보고 하는 게 대단히 이게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공부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런데 비대면 수업도 그렇게 나쁘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고 좀 비대면 수업도 그런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국가적 비상사태인 만큼 이거는 같이 함께 예, 잘 고개를 넘겨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비대면 수업을 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정말 정신없이 발로 뛰고 있는 우리 예, 김용석 총무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9월이 되었고 오늘이 9월이고 9월이 되고 며칠 있지 않으면 부산에 이제 부산 국제 사진제가 또 오픈을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올린 데이터 또 여러분들이 올린 사진들이 또 전시가 될 거예요. 그때도 부산까지 안 오셔도 되니까 작품만 전시하고 데이터만 전시한 상황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으로 공유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전에 관계되는 건데 졸전에 지금 글이 있을 때 8분인가 제한테 왔어요. 사진 데이터가.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빨리빨리 작품을 제출하셔가지고 글을 쓸 수 있도록 17분에 글을 쓰면 하루 만에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사진을 드려서 또 충분히 소화를 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말 없으셨죠? 자기가 네. 할 역할을 개개인이 잘해 주시면 원만하게 작품 전시, 졸전, 부산 국제사진제, 500인전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동참을 권유하세요. 동참을 권유하셔서 이런 일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질문사항 있습니까? 공개사항이나 질문사항. 사부님 오늘 너무 멋있으십니다. 아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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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